에이씨. 입냐고 또. 아니 내 마음이지. 아 그걸 또 왜 입어요? 솔직하게 얘기해요. 뭐? 아 이거 왜 입냐고요? 아니 아침에 밥을 많이 먹어갖고. 네. 아 이 배가 많이 나와 보이더라고 이 옷 입으면. 아 카메라 그 동선에 다 벗어나네. 농담이야 진짜. 그냥 카메라 동선에 다 벗어난다고요. 어 시원해 이 옷이. 아니 그러니까 카메라 동선에 다 벗어난다고요. 이 옷이 시원하다고.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기 개그맨 미키 소입니다. 소입니다. 아, 왜 인사를? 아, 왜 인사를? 나 단띠. 으라. 으라. 이게 진짜 힐레 없어. 자, 그래서 오늘 컨텐츠를 뭐 어떤 거 할 거예요? 아, 오늘은 여기 농장 앞에 네. 그 바로 앞이잖아. 네. 바로 앞에 계곡에 저희가 나왔는데요. 여기가 물고기도 많이 있어요. 네. 지금 물도 장마철이다. 장마철 지나서 이제 물도 저 이끼 같은 게 싹 떠내려갔고 물도 깨끗하고 그리고 여기가 좀 사람들이 많이 안 오는 자리면서 좋은 자리. 어. 물고기도 많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 아니 그래서 무슨 컨텐츠를 할 거냐고 물어봤는데 아니, 물 좋다 이끼가 없다. 아니 고기를 잡아가지고 깨끗한 데서 네. 맛있게 해서 이제 요리를 해서 뭐 튀김이나 네. 도리뱅뱅이나 네. 매운탕. 그래서 여름에 또 보양식을 저희가 좀 한번 해보고 보려고. 그게 보양이지 뭐. 그게 바로 나왔어야 돼요 원래는. 알아서 편집 잘하잖아. 나는 믿고 그냥 떠드는 거야. 자 그러면 물고기 잡아서 도리뱅뱅 와후 와후 뽀잉뽀잉 뽀잉뽀잉. 아 왜 자꾸 날 따라하냐고. 아니 아 자꾸 근데 젓국질 만드는 남자가 아니 그러니까 왜 날 형은 형만의 그럼 난 이제 내가 알아서 만들어 할게 이제 뽀잉뽀잉. 아니야 어때요? 한 마리의 설표 같았어요? 설표? 아 그랬어. 그냥 그렇다고 치자고. 아 더워 죽겠어 빨리 움직여. 아 알겠어요. 아 근데 그럼 조끼 벗어요 그러면. 아 이건 원래 시원하게 입는 거야. 아니 어떻게 이걸 입는데 시원해요? 아 시원해 나는. 자 오늘 어떻게 해서 잡으실 거죠? 족대랑 예. 어항이랑 어항 파리낚시 이거를 그 물에 넣으면 잡힌다라는 거죠? 아니 이거 뭐 어항 다 잡히는 거 다 알지 사람들 많이. 아니 이거를 잘 자주 해보신 건 아니네요. 아니 자주 해봤지. 근데 이거 하는 방법을 지금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아니 이게 예 몰래 묶어둔 사람은 내가 틀려 있지. 빼버려갖고 아. 이거를 물고기들이 먹는 거죠? 물고기들이 먹지. 여기다 넣고 입구에다가 또 넣어주면 우리 같이 많이 먹는 애들이 많이 오는 거지. 아니 잘 안 해보신 것 같은데 잘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 이거
아니 집에 있던 게 없어가지고 오다가 사왔거든 새 거를. 잘 넣어야지 이거 이따가 잘 먹으면 고기 다 도망가네. 쪼그려 한 끼가 안 돼요? 아니, 아니 배 많이 오면 나무사람고요 끼가 잘 안 돼. 아이, 힘들어 씨. 찌끼가 정수리밖에 안 나와요 정수리. 어? 머리가 그렇게 하면 정수리밖에 안 나온다고요. 아, 네. 아 이게 고기가 어디 있을지 있으려나. 내가 볼 땐 여기 많아. 아 고기 없는데 있지. 아 있다. 물 밑에 놓으면 고기도 겁쟁이랍니다. 왜 그래요? 아니요 아니요 없어요 형. 통갈탄이잖아. 어 아니라니까. 이런 거 할 때 하지 마. 하지 마. 빨리. 아유. 빨리. 아유 뭐래요? 아 안 한다니까 안 한다니까. 아니 고기가 좀 보여야 되는데 고기가 아예 안 보이는데 이게. 아이 알았어요. 이렇게만 놓친다. 몇 마리 잡힐 것 같아요? 뭐 한 30마리? 30마리? 자 하나 더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생선들이 엄청 맛있어 하는 거예요? 아 좋아. 신장 떡밥 이거 메이커야 메이커. 아 그래? 아 크게 넣어도 돼. 다 넣어. 그거 뭐 남기면 뭐 할 거야. 나중에 형 밥 비벼 먹을 때 넣어야 돼. 아니 이따가 네 밥에다 넣어줄게. 나는 너무 많이 먹어서 오늘 먹고 싶지 않아 그런 건. 아까 내가 논 자리 옆에다 놔봐 그냥. 여기 고기 많으니까. 조심해. 살짝 미끄럽더라. 어 그쪽에다 그 중간에다 놔봐 그냥. 어 형 머리에 묶으라고요? 아니 돌. 그러니까 형 머리에. 아이씨 네 머리에다 묶어 그냥 그 뭐. 아니 형 네 머리에다 묶으라고. 머리가 그리고 잠수 헤드. 아야 저기 빨리. 어 새끼들은 많이 나온다 여기. 아니 새 근데 새끼들이 많아요. 큰 애들도 많이 오겠지. 네 새끼들이 많더라고요. 뭐? 새끼들이 많다. 어, 아 새끼들 많지. 물고기 새끼들이 어. 많다. 말이 근데 괜히 기분 나쁘네. 아, 뭐가 기분 나빠요? 아니, 새끼라 그러니까. 와, 야 여기가 고기가 많네. 내려와 보니까. 무슨 고기가 많아요? 어? 뭐 돼지고기가 많아요, 소고기가 많아요. 그럼 정육점 가야 했고. 아니 이거 저기 피레미하고 중추리가. 네. 아까 우리 저기다가 수족관을 놨잖아. 네. 아니, 수족관이 아니고 네. 어항. 네. 근데 여기 내려오니까 여기 엄청 많은데? 어. 안 들려? 에이. 안 들리는 소리가? 예. 안 들려요. 아이씨. 아이씨. 야. 붙잡고 놓지 못지 만나도. 아니 미끄러워서 안 들린다니까. 안 그걸 뭐? 아 형이 해라 형. 아, 빠치. 우와, 오우씨. 미끄러워. 너무 미끄러워. 지렛대가 있어야 되겠죠? 아, 지렛대가 없으니까. 예. 안 되겠어. 이게 다 모래가 옆에 바뀌어가지고는 잘 안 들리네. 지렛대 원리를 만든 사람은? 지렛대? 지렛대가 만든 거야? 정답입니다. 에 아니겠지. 야. 내가 아무리 무식해도 그건 아니겠지. 지렛대라는 사람이 만든 거예요. 지렛대 같은 소리 하고. 야, 지렛대가 어디 나라 말이야? 일본 말이야? 우리나라? 지렛대 찾아봐야 되겠다. 뭐예요?
주워 먹는 거야. 아 형, 형 그냥 단양 회수산 어항에서 물고기라도 잡아서 넣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방어라도? 아 그냥 애기라도 맨발에 가져오고 그랬는데. 아 족대는 포기해야 되나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아니 아까 큰 소리 땅땅 쳤잖아요. 아니 지렛대를 안 가져왔어요. 돌이 안 들씌어져. 그냥 파리낚시나 그 저기 쏘가리낚시대 있는데 꺽지질 잡아볼까? 아, 그건 확실히 잡을 수 있어요? 모르지. 자신감이 점점 떨어지는데? 아 해보지 뭐. 알겠어. 이게 뭐라고요? 파리낚시. 파리? 바짝파리 같이 생겼잖아. 아 준아 이거 우리 어렸을 때 예 어렸을 때 이걸로 많이 잡았지. 파리로. 아니 진짜 파리 말고 바짝파리로. 이게 물에서 한번 좀 보여주고 그래 봐요. 좀 봐봐 이렇게 파리 같이 생겼잖아. 아 가짜 한 마리도 못 잡으면 최초로 물고기 없는 매운탕을 먹어야 돼요 형님. 아 어떻게 한 마리도 못 잡냐고. 저기 도리에다가 한쪽 묶어 해서 공중에다 띄우는 거야. 파리가 막 이렇게 날라서 앉는 것처럼. 아 물고기 알아서 점프해서 먹어요 그러면? 어. 야 그림 죽인다 진짜. 알겠어요. 이것도 모르는 사람이 파리인 줄 알고 F킬러 뿌리는 거 아니에요? 킬러 뿌리는 사람 있겠지. 야 여기 어항 놓는 자리를 만들어 놓은 자리가 있는데 여기에? 어디? 여기 봐봐 돌 싸놓은데. 여기 돌 싸놨지? 아 저기 뒤에다가 원래 싸놓고 저렇게 하면 고기가 많이 들어가는 거야. 그 왜 이 동네 사람인데 그걸 몰랐어요? 아니 나는 아까 저기서 위에서 찍어야 되니까 그냥 저기다 놨는데. 다시 가져와요 그러면? 일단은 났으니까 밥은 아직 남았거든. 네. 저기서 안 잡히면 여기다 놔보자고 이따가. 오늘 하루 다 가겠네. 아니야 그렇게 오래 안 걸려. 지금 이게 기다리는 낚시밖에 못하잖아. 알래스카 연어 먹으러 온 곰 같은데 지금. 아까 네가 들어갔을 때 무슨 곰 같은 거 시커매가지고. 와우. 때 뺏겨. 뭐? 아니 트리플 H를 알아요 몰라요? 들어본 것 같아. 뭐 하는 사람인데요? 아니 몰라. 아, 뭐, 또. 근데 왜 들어봤다 그래요? 아니 들어본 것 같다고 어서. 뭐 아. 나는 들어보면 안 돼? 축구 선수잖아요 트리플 H. 아 아닌 거 다 알고 있어. 그럼 농구 선수예요? 아니 그것도 아닐 거야. 그럼 뭐 럭비 선수? 아니 몰라. 솔직히 몰라 그냥. 아 근데 왜 아니라고? 아니 그냥 어서 들어본 것 같아서 그러지. 자 거기에는 몇 마리 지금 들어가 있어요? 아. 야! 한 마리 들어갔어, 한 마리. 아, 고기가 안 잡혀가지고 다시. 밑밥 다시 먹으라고. 사람이 있으니까, 우리가 옆에 있으니까 다 안 잡히는 것 같아. 예. 그러니까 이거 던져놓고, 여기 밑에 깊은 데 있잖아, 우리 매년 가는 데. 예, 예. 거기 가가지고 수영하고 오면 잡혀있을 것 같아. 알겠어요. 여기 왜요? 야, 대박. 저기 봐. 엄청 보이지, 여기. 여기 다 모여있네, 이씨. 와. 친구야, 지금 내가 오자마자는 더 많았었어. 봐봐. 그냥 여기다 논다. 예. 네. 더 많이 들어가는데. 아, 아까 된장을 까먹었네. 까보면 되게 빠져. 응. 이게, 와. 자, 저 옆에 꼬이지? 봐봐. 예. 네. 아, 세 마리 나왔어, 세 마리.
에이씨. 아, 보일 플라자 잠깐만, 저 누가 돼? 아, 이거 봐봐, 봐봐, 봐봐. 쏟아보면 되지. 야, 쟤는 진짜 운이 좋은 거다. 예, 네, 주머니에 넣어요, 그냥. 주머니에 넣어. 아니, 주머니에 넣으라고요. 빠진다고요. 아, 주머니에 놓으시라니까요. 아, 친구라지 마, 됐어, 시간이. 야, 세 마리, 한 번에 세 마리 나갔겠네. 아, 이거 또 놓쳐, 여기서 하면. 나가서 먹을게요. 아씨. 원래는 몇 마리였어요? 세 마리. 아니, 놓치는 거, 아니, 못 찍었어? 찍었죠. 그러니까, 아씨, 보여주려다가. 그 물에서 괜히 보여주다가. 아~ 또 잡으면 돼, 지금. 어차피 여기 나, 그, 갔다 오면 또 많이 잡혀있을 것 같은데. 네. 막, 쌌어. 무서워서. 야, 혼자서 라면을 드시냐고요. 고기밥. 지금 저기 하나도 안 잡혔죠, 지금? 줄이 한 번에 하도 많이 잡혀갖고 줘봐. 진짜로? 아, 봐봐. 여기 아예 쑥 들어갔잖아. 최하 몇 마리에요? 한 다섯 마리 이상 잡힌 것 같은데? 진짜로? 봐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니, 원래 있던 물고기 어쨌어요? 아니, 돌에다 가다놨는데 도망갔어. 아, 씨. 다 도망가네. 아니, 아니, 지금 많이 잡혔잖아. 잠깐만, 이거를. 잠깐만, 어차피 죽여야 돼, 이거. 야, 지금 여기 옆에 있던 것도 막 빠졌네, 뭔가. 물고기 이름 뭔지 알아요? 피레미. 아, 여봐. 큰 것 같아. 아, 아이씨. 제일 큰 거 놓쳤다. 아이씨. 아! 지금 찍혔지, 근데. 아, 아, 옆에 있던 거 지금 오면서 다 떨어졌네. 아, 근데 지금 저녁 시간이라고 좀 물어. 아, 제일 큰 거 놓쳤다, 지금. 아이씨. 그거 자로 재야 되는데, 아이씨. 제일 큰 거였는데. 그러니까요. 이거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 물이 깨끗하니까. 그냥 이 상태에서 그냥 내장만 따갖고 초장 찍어서 막 먹었어. 지금도 단양물은 깨끗하니까 그렇게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도 먹지.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 좀 보여주세요. 아, 지금 안 먹을래. 단양물이 그러면 안 깨끗하다라는 거네. 깨끗한데. 예. 어렸을 때 많이 먹었는데. 예. 아니, 그러니까 지금 깨끗하잖아요, 단양물이. 아니, 깨끗해. 근데 초장 가져왔나? 아, 나는 원래 피레미에 좋아해. 그러면 형은 이거를... 날고로 드시고 저는 매운탕 끓여서 먹을게요. 아니, 날고로 먹어도 상관없어. 근데 그 어렸을 때 막 먹었잖아. 그냥 먹기 싫으면 먹기 싫다 그러면 아니, 제가 재촉은 안 할게요. 요즘에 배 따는 거 봐. 와. 요즘에. 그거 먹어주세요. 아니, 싫어. 내장은 누가 먹는 걸로. 자, 아, 오늘 하루 종일, 아, 잡았는데, 지금 몇 마리 잡았죠? 한번 정확하게 보여주세요. 아니, 이건 지금 잡은 거고. 아니, 그니까 안 보이잖아요. 몇 마리 안 돼. 아. 근데, 아까 잡아놓은 거 또, 그, 잘못 담아놔가지고 놓치고. 아니, 그니까. 오늘 안 되네. 아, 큰 소리 빵빵 형만 믿고 지금 이렇게 왔는데. 아니, 고기는 엄청 많잖아, 근데. 아까 쉬리, 얘네... 뭐, 쉬리도 하고 이래가지고. 아니, 얘네들이. 예. 네. 머리가 좋아졌어. 맑은 물에 오래 살다 보니까. 아니, 그리고 밑밥을 잘못 갖고 왔어. 아까 오다가 된장을. 네. 막 그 냄새 나는 된장, 그 집된장 같은 거 좀 가져와서 풀으면 제일 잘 잡히거든? 아, 근데 그걸 아까 까먹고 오다가 샀잖아. 떡밥 사고. 없어서 라면. 끓여서 넣고. 그러니까 이게 잘 안 잡히네. 그러면 어항을 그냥 놔두고. 예. 오늘은 철수했다가 늦어서. 예. 내일 한번 와보면 내일 또 많이 잡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뭐, 내일 많이 잡히면은 뭘 할 거예요? 도리뱅뱅하고. 예. 그냥 매운탕. 튀김. 튀김 그래. 튀김 해 먹으면 되지. 지금 잡히면 이제 해 먹. 근데 이걸 해 먹어도 되지만 이거 너무 조금이야 이거. 아, 일단은 뭐 너무 배가 고프니까 이거라도 해 먹죠. 농장 가가지고 빨리. 일단 어항을 놔두고 더 잡아서. 예. 네. 더 잡아갖고 같이 먹자고. 아니요, 이거는 이거대로 그냥 간단하게 수제비에다가 지금 배고프잖아요. 한 끼도 안 먹었잖아요, 지금. 그렇지. 이거부터 얼른 지금 5시, 6시에요, 벌써. 이거라도 좀 먹고, 내일 그러면 제대로 민물 낚시 2부, 민물 도리뱅뱅, 뭐, 민물 생선, 뭐, 피레미 튀김, 요런 거 먹방 가도록 하겠습니다. 1부는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와후. 와후. 안녕하세요. 미키랑 좋은 조카 예예예 예온이에요. 미키랑 좋은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